예원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랑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에 복음적인 시각으로 정말 복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랑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은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세우신 예원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렘넌트 문화센터를 통하여서 복음문화가 민족과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게 주옵시며 또한 페미피아와 NGO 유니월드를 통하여서 복지 선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여서 우리 예원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을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소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전 건축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짐 같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자랑거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학과 청년의 연합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고 모두가 그리스도로 소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을 맡고 있는 오경성 목사님과 박순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시대진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맡은 많은 직분들을 정말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시대적인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을 혼미케 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아침
당신도 항상 함께하는 친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나에게 노래해야 할 이유 모든 것이 대신 예수님 참 사랑의 의미를 몰랐었죠 주님 주신 행복 몰랐었죠 주님 주신 평안 주의 은혜로 변화된 내 삶 It's gonna be easy Friday 몰랐었죠 주님 주신 행복 몰랐었죠 주님 주신 평안 주의 은혜로 변화된 내 삶 It's gonna be a Friday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 언제까지나 영원해 변화시키네 나의 모든 것 돌보시는 주 다같이 손머리로 박수 몰랐었죠 주님 주신 행복 몰랐었죠 주님 주신 평안 주의 은혜로 변화된 내 삶 It's gonna be a같이 하나님을 외식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1, 2, 3, 4 몰랐었죠 주님 주신 행복 몰랐었죠 주님 주신 평안 주의 은혜로 변화된 내 삶 Oh my God, this love, how can it
step I take, I'm breathing you. Every step I take, I'm thinking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m breathing you.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what can it b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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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Oh. Every step I take, I'm taking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what can it be?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how can it b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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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전 조명을 좀 밝게 해주세요. 이빨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간을, 시간도 비껴가는 영원한 청년이죠.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39 청년이라고 하면 바로 결혼 중매가 들어오는 동안 의무의 소유자. 누굴까요? 네, 전 아닙니다. 전 이미 마흔이 넘었어요. 사실은 32살입니다. 네, 전도와 선교에 모든 걸 올인하신 분. 나 32, 목사님 39. 은주 형 7살 차이네. 네, 우리 박수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높이는 유광수 목사님 기준이에요. 이게. 됐어. 예, 키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내가 이 감동이 돼가 눈물을 이상하게 요즘 저 최근에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이 책.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이 책을 읽고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지난주 그 일본 호텔에서 혼자 앉아 읽다가 그게 눈물샘이 터졌는지 조금 전에도 청년들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났느냐 여러분 내가 늦게 와서 찬양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찬양이 찬양 중에서
찬양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의 그 이 공동체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것 같고 이 모습이 제가 여러분 청년대학 이렇게 함께 모인 적은 별로 없지요. 없는 건데 같이 모이니까 이 복음의 열기가 확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그 가진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거 한 번 더 불러보면 좋겠다. 내가 그걸 오늘 야 너무 좋다. 근데 그 너무 흘리고 있다가 대학생들하고 막 하는 바람에 막 다 말라버렸어. 대학생들이 춤을 너무 잘 추었다. 춤꾼들이 돼가지고 대학부에 맞게끔 확실히 그 청년들 몸 놀림과 대학부 몸 놀림 다르네. 우리 대학생들은 확실히 이 아주 유연한데 청년들 약간 굳어서 이미 벌써 뼈가 약간 굳어서 대학생 노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 찬양이 너무 이 부분만 안 불러도 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예요? 자 한 불러봐.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 한 절만 여러분이요 뜻을 생각해도 영혼의 타치가 있어서 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치유가 돼요. 이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까지 생활 치유까지 찬양 한 곡만 믿음으로 불렀다. 믿음으로 그 찬양 속에 들어갔다. 그 곡을 만든 분 가사를 지어진 그분의 영혼 속에 그 영 속에 들어갔다. 다 치유돼요. 그 찬양 하나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르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많은 모든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저의 심장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라는 것이 금방 무슨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이 금방 무슨 그런 역사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것은 더더욱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음 들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나간다 하면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직장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로 26절까지.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만 보면 힘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를 보면 힘 빠진 것이 아니라 힘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힘주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고 이런 그 만남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가 보니까 참된 소통의 결행 그랬습니다. 결행, 참된 소통의 결행이라. 그러니까 결행이 뭐 결행, 결행. 이게 뭡니까? 결단. 결단하는 젊음. 그렇죠? 이 젊은, 우리 젊음이 있잖아요. 결행이 뭐냐? 그야말로 이것을 실행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제 보니까 참된 소통을 위한 결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주제처럼 내 영혼이 소통이 되어지면 결단하고, 이 결단, 젊은이와 늙은이 차이가 뭡니까? 젊은이들은요, 불굴에 포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젊은이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결단할 줄도 모르고 결단력도 없고 그리고 추진력도 없고 그 열정도 없으면 그건 젊은이가 아니요. 나이 먹었으면서도 완전히 이 그 늙은 사람, 완전히 노인이라, 노인. 젊었는데 노인이라.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결단한 사람은 나이가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은 허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젊은 사람, 젊은. 그런 열정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산업을 해도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는 소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결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혼군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나는 영혼군의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 영혼군의 열정을 가집시다. 따라해 봅시다. 열정. 그 여러분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연애를 해도 말이요, 연애를 해도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열정을 가져요. 열정. 한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든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어요. 열정. 아멘. 천하 바보 등심이 뭐냐, 혼자 짝사랑하는 거. 혼자 좋아하고, 혼자. 그거는요,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왜 노총각이 많으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막 그냥 실행. 실행하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이. 그렇죠. 전도 이거 책 읽어보면요. 열정이 다 배울 수 있어요. 전도 속에 답이 있다 말은 사람을 막, 체질을 바꿔버려요. 이 성격을 바꿔버려요.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니요. 원래 제가 부끄러움이 많고, 원래 제가 조용한 사람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 눈빛 보니까 안 믿을 것 같네. 여러분이 안 믿을 만큼 변화됐어요, 제가. 원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성가대를 해도 사각지대 있죠, 사각지대. 여기는 사각지대가 없네. 그때 우리 기둥이 있었어요. 그 딱 쓰고 옆에 고생 써가지고 누가 볼까봐 싶어. 널 그랬다니까요, 성가대도. 누가 볼까봐 싶어. 그 누가 사람이 오는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본다 느껴지면 그때부터 식은 땀이 흐르면서 머리도 발까지 물이 땀이 촥 얼굴이 빨개가지고 터질 것 같이 그래 혼자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뭘 하겠어요? 열등 없이 비 없이 찌들려 가지고 집에서부터 그냥 그래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구나.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서 뭐랬냐? 부끄럽지고 창피하지만은 전도를 억지로 부득불 억지로 진짜 억지로입니다. 저는 이 체질이 아닙니다.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이 목사 체질도 아니에요. 난 무슨 체질이야? 노는 체질이. 나는 여행 다니고요. 운동 좋아하니 운동하고 노는 체질이지. 이 넥타이며 하루 종일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는 이 선역을 실어했냐? 상대 경영과 다니면서 이 상업선생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 가잖아요. 교생 실습을 안 갔어요. 학점은 다 따놓고 교생 실습 가서 이거 하면 상업선생 자격 나와요. 그거 안 갔어요. 그 교생 실습 안 가고 딱 내 놈이 말이요. 딱 짰어요. 야, 가지마자. 쪽팔리게 이거 들고 평생 살겠냐? 그래 때려치우고 당구장 가서 짜장면 씨가 당구 쳤어요. 그래서 안 갔다. 이거 자체를 싫어한다.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은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나쁜 머리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보세요. 바울 외에는 배운 사람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무식한 어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쓰는 거 보죠.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머리가 나쁩니까?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달란트가 없다고 느껴지고 무능하다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오. 어느 정도 변화됐냐? 내 형제들도, 내 친척들도, 내 사촌들도 나를 못 알아봅니다. 그 정도로 변화되었어. 여러분, 성령은 결단하고 행동하면 움직여야 돼요. 믿었으면 행동해야 돼요. 억지로 부득불, 바울 보세요. 부득불, 억지로 부끄럽지만은, 창피하지만은, 이해 안 가지만은, 도대체 깨어리고 나태하지만은, 몸도 약하지만은, 억지로 부득불 해보라니까. 결단하고 실행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저는요, 뭐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억지로 했어요. 거기다 막, 그냥 막 약속했기 때문에 막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몇 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는요, 최하 3년이요. 최하 3년을 내 생각,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딱 성령 체질 돼요. 정반대로 해보라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기 싫으면 전도하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고, 그죠? 그 딱 맞지? 응? 잠만 해서 잠 작게 줄이 작게 자고, 응? 교회 가시면 교회 가고, 훈련 받고, 받기 싫은 거 다 반대로 하면 딱 3년만 하고 나면 딱 맞아. 그때부터 따라가면 됐죠. 아무리 말해도 못하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허상이 아니요. 허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성경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실상이 뭐냐? 이거는 보증수표 그래. 이 보정수표, 이 원뜻이 그런 뜻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그대로 믿음이요. 믿음이 그대로 어느 날 드러나요. 실상으로. 알겠죠? 이게요, 이 구름 잡는 그런 허상이 아니란 말이요.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정수표 뭐요? 현찰이요. 여러분 말이죠. 보증수표 부도난 거 봤어요. 약속 없으면 부도나도 보증수표는 부도 안 납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 지금 청년 실업이 많고 그야말로 뭐 이거 하는 것도 안 되고 청년들이 너무 비참해요. 시대적으로 너무 불경기에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아가 지금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 자제하니까 뭐만 남았냐. 지금 청년들 속에는요. 분노.
건드리면 터져 그냥. 신경질나고 짜증나. 뭐 내게 말하지만 나 하는 것마다 안 돼. 뭐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이런 지금 시대에 청년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표인지 몰라.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 처했습니다. 자, 건드리면 터지는 이런 순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불신자들의 탈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언약 가진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형제가 인정해야 돼요. 야, 저 예수 믿더니 그게 뭡니까? 언약 잡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의 본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첫째 가정 보고만 전도 한마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된 모습 보면 부모들은 형제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에 대학부 청년의 특강을 하면서 청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부는요, 제가 월드 체인지어 그랬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부가 되라. 네. 그러니까 지금요, 묵묵히 나가면 돼요. 세계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세계를 변화시킬 대학생 그 주도자다라고 했을 때 공부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행동하는 삶이 얼마나 내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세계를 변화시킬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월드 체인저가 되라,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킬 주도자가 되라 말씀드렸고, 청년부 때는 마이티 워리어, 하나님의 큰 용사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당당하게 일어서라. 네, 대학부에 그렇게 청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세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가진 거 없고, 여러분이 뭐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만 있는데요. 그리스도. 믿음. 복음. 여러분 영원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만 내놓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자, 약한 자 통해서 있는 자 부끄럽게, 강한 자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인들이 지금 유광수에서 정은주 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보험만 타고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죠. 전 세계. 비행기를 얼마나 탄 줄 아십니까? 200만 마일. 유목사 300만 마일.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복음하죠.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삶 속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얼마나 변화의 열매가 일어났냐.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경상도 말로 말이요, 경상도 말로 걸음지고 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제작, 시장을 제작을 해요. 이 성경에도 저자라고 나오죠. 제자로. 성경, 제작한다 이랬는데, 제자 시장 간다 이 말인데, 남들이 시장 가니까 쟤는 아무 할 일도 없어. 걸음을 주고 시장 가는. 아무런 응답도 못 받고, 실속도 없고, 실제로 응답도 못 받고, 적용도 못 하면서 맨날 왔다 갔다 왔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생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변화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특징, 삶 속에 증명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증명되어야 돼요. 실제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 삶과 분리된 믿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과 분리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면서 믿음과 행동이 원리스 증거를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삶으로 증명하라. 월드 체인지역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용사라면 정말 삶으로 증명해야 돼. 삶으로. 내 삶으로 내가 증명하겠다. 자, 그럼 어떤 삶을 말하냐? 미션. 주도적 인생.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시간마다 청년부를 청년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대학부 목사님 통해서 강단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이 미션을 주잖아요. 그 미션, 이 미션을 주는데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보니까 거절과 선택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거절과 이 선택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25절 거절과 선택 24절 25절 있죠. 24절 25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거절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고 이 두 단어가 나와요. 거절하고 좋아하고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냐. 아무나 그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런 결익이 없는 사람은 쓰임 못 받아요. 맨날 영적 거린이 되어서 얻어먹고 맨날 줄줄 따라다니지 주도 못해요. 모세같이 쓰임받고 싶으면 두 가지 단어가 알아야 돼요. 거절하고 좋아하고. 모세가 쓰임받은 비밀이에요. 자,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믿음은 어떻게 해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렇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렇죠. 믿음이 뭐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좋아할 것은 좋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할 수 있는 능력,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안 좋은 것은 거절해버리고 좋은 것은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대학 청년 시기에는요. 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거를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여기에 실패가 있어요. 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 칼라가 있습니다.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싫어해. 그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말했지요. 영적 우선순위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어양부양 그냥 물결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거절과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 거절과 선택을 했는데 거절과 선택의 기준. 거절하고 선택하는 그럼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26절을 보니까 그래서 26절에 26절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삶의 선택과 거절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여러분이 거절하고 선택해야 돼요. 내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과 거절하는 기준이 딱 복음 그리스도로 복음 직분 교회를 위하여 선교 전도를 위하여 맞습니까? 그게 전부 통틀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선택과 거절의 기준 그거 알아야 돼요. 전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거 아니요. 목사님을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누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내게 맡긴 직분 때문에, 직분을 위하여 직분 때문에 모든 것 다 예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맞아요? 그게 기준이 그래 돼야 돼.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허상을 버려야 돼요. 구름 잡는 허상. 쓸 속이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허상 잡고 헤맵니다. 되지도 않은 거. 영적 실상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거, 노예, 포로, 뭔가에 잡혀 있어요. 어? 속국. 뭔가에 잡혀 산단 말이요. 어? 이게 기준이 분명히 하지 못하면요. 그렇습니다. 사는 게 그래요. 늘 사는 삶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적 실상을 붙잡은 사람의 특징. 이 사람들은요. 자유, 해방, 누림. 틀립니다. 실상을 잡고. 그러니까 늘 감사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게 전부 다 응답이죠. 응답. 응답받는 사람이죠. 이게 분명한 사람. 신앙생활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다르죠. 입에서 말이요. 이런 노예들의 불평, 원망, 불신앙이 나옵니까? 아니면 자유, 해방, 누림,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증거. 다른 사람이 뭐 쇼해봐야 소용없어요. 남들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뭐 행복한 것처럼 아주 자유한 것처럼 그러고 집에 와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어 야가무고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맨 뭐 귀에 소리 들리고 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요. 그 남의 표 안 나고 그렇게 언제까지 살 거냐고. 그렇게 산다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시 바랍니다. 딱 내 모습 놓고 그대 기도하면 여러분요 그걸요 숨기면 안 돼요. 숨모임 있잖아요. 숨모임 가서 내 기도를 기도해 달라. 내가 사실을 밤에 가에 눌린다. 내가 좀 재미스럽지만은 이 사단이 이렇게 날 좀 기도해 달라. 그날부터 쫓겨나가요. 알겠어요? 숨기면 끊임없이 붙어 있다니까. 그래갖고 괴롭힌다니까요. 모든 거 다 그대로 내버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래만 날 살라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때 그게 뭐입니까? 눌림에서 자유로 차 바뀌죠. 눌림에서 누림으로. 그렇죠? 그리고 바뀌죠. 확, 순간에 확 그냥 그 결단한 순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 믿음의 주, 예수, 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이요, 나는 찬양하리, 정말로 온 열방이 주 바라볼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나겠다. 맞아요. 그게요,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찬양을 열 곡, 백 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속에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어요. 주 바라보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거 바라보면 그래요. 다른 거, 초록, 여러분 다 다른 거 바라봐요. 아, 주님 본다 하면서 주일날은 주님 바라보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딴 거 바라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딴 거 보다가 주일날도 주님 바라봐. 이 말은요, 전부 사건, 문제, 사람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요, 문제 속에 다 있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다 있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봐요. 그 문제 통해서 교회 와서도 목사 보지 말고 목사 통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네. 두 번째로 미션을 어떻게 의식하느냐, 미션, 의식입니다. 자, 거절과 선택을 여러분이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거절과 선택을 기준이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족속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왕의 양자지만 왕의 왕자로서 그리고 왕궁에 있었는데 나이 40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대요. 왜냐? 어머니 젖을 계속 요즘요 10살까지 먹인 데도 있대요. 옛날에는 계속 젖을 오랫동안 먹이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언약을 심었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의 미션. 이 언약의 미션을 모세 내면 속에 뿌리 내려졌어요. 이거 언제 드러났냐? 40에. 나이 40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청년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이 미션 의식이 뭐냐? 여러분은요, 우리 여원교회에서 최영적 전방이요. 맞습니까? 우리는 최영적 전방에서 싸우는 군대다. 여러분이 탁 앞장서면요, 우리 영계 성도, 영계는요, 편안하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이, 우리 이 대학부는, 우리 청년회는 예원교회 가장 최전방에 서 있다. 응? 이러한, 여러분 미션 의식을 가져야 돼. 의식을 탁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제대로 서야요, 이 예원교회가 이 시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바를 써야 돼. 청년들이 나라, 교회는요, 청년의 소망이요. 어른들은요 나이 많아지면요 이 머리가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영이 굳어져서 새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때에 이 교회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39세라니까요. 청년 때부터 그 청년 때 제가요 39세 교회 막 분위기 막 그냥 이렇게 32, 3세 때인데요 뒤집을 때 그 열정이 지금 그대로 있다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39세라는 거예요. 39세라니까 내가 39세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헬스하고 런닝하고요. 지금 볼 쫙 갈라져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발등 보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이게 39, 이 몸이 생각도 영도 몸도 마음도 생활도 39세. 내가 옛날에 대학부터 갔더니 몇 년 전이요. 대학부 교육관에 있을 때, 딱 특강을 하더라고. 특강하고 나니까, 갑자기 책상 한 개를 딱 놓더니, 팔씨름 봐야 돼. 대학부 대표 나와. 이런 놈이 나오더라고. 와, 내 보고 갑자기 팔씨름 시키는 거요. 예고도 없이. 그건 내가 죽여줬잖아요. 왜냐, 39세 때 캣잡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평소 때 늘 갖추고 있어요. 평소 때. 여러분 풀산 몇 개 해요? 날 가볍게 70분 합니다. 가볍게. 이게 우아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비서들이 보면서도요. 내 이거 운동을 보면서도 저건 절대로 안 해요. 배가 빵빵 뛰어나오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말이죠. 이 의식, 이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요 이 영적 전방이 있다 하는 이 정도 영적 자존감 가지시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 그럼 달라서 청년의 대학부 분위기가 자세가 다르죠. 우리는 이 영교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최전방 뚫고 지금 후방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무장하시고 매일 밤에 청년들 기도하고 있죠. 매일 밤 기도하죠. 대학생들 기도하죠. 매일 밤 모여서 몇 명이 오든 기도하잖아 지금. 청년들 대단한 거요. 저는 교회에서 잤어요, 아예. 퇴근하고 와서 잤다 집에 가면 말 거예요. 테레비나 보지. 그 새벽기도 할 때까지 잤다니까요. 3년을 의자에서. 그까지는 못 하겠지. 그래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에게. 그 다음에, 영적 시간표를요, 영적 시간표, 영적인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간표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 누구보다도 미션에 대한 의식이 강했어요.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이 모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어요. 그리고 40에 막 자기가 막 그냥 자기 동쪽으로 가면서 누가 괴롭히려고 막 애국 사람 쳐주기 뿐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이 시행착오가 온 거예요. 시행착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데. 그래서 광야 40년.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광야 40년에 다시 붙잡잖아요. 그렇죠?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특별히 대학 청년들은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한 의식입니다. 실패. 실패에 대한 의식.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실패했든지, 여러분 연애를 실패했든지, 여러분 사업을 실패했든지, 뭐 인생 삶에 좀 실패한 이후입니다. 이후. 실패 의식이 중요한데요. 이 실패한 이후에 여러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 이후에. 실패를 겁내면 안 돼요. 미국 회사 인투이트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인투이트라는 회사가 이 뭐냐, 무슨 회사냐면요. 이 회사 금융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독특한 행사인데, 무슨 행사가 있냐면은 실패 파티예요. 실패 파티. 이 뭐를 이렇게 연구해 갖고 만들어서 제품을 냈는데, 이게 출시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만들어서 실패를 했을 때 이들이 사장이 전부 지원해서 실패 파티를 한대요. 왜 실패 파티를 하느냐? 전주된 실패 파티 이유. 실패작을 내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실패다. 그럼 실패를 했을 때, 아,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 실패인 거 아니냐? 그 실패를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것을 찾아내라, 이 말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걸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배운 것이 있으면 실패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실패 파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좌절하지 마라. 새로운 시작.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요. 여러분 청년 대학생, 아이고 나는 목사님 뭐라고 난 늦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나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아주 불신앙이요. 몇 살 먹었다고 지금. 나이 몇 살이라고 지금부터 포기하고 사느냐 말이요. 우리 사람은요, 나이 45세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45세에 대학을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10년에 55세 연세대학 박사학위 받았어요. 10년 55세.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보다 55세 때 학위받고 지금 연세대 상담원 박사 받고 거신대에서 복지하기 위해서 복지 석사 받고 그거를 한 것을 지금 우리게 보세요. 상담학 즉 알류까지 그다음 보세요. 지금 복지 지금 뭐죠? 이 NGO 이 유니월드 복지 전부 지금 저 사람 이 인도받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짧은 요 몇 년 가량이 50평생보다 더 많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전문의 목회입니다. 그렇죠? 그건 파라예요, 파라. 로컬이 아니에요. 그 사이드에서 전도 방법 문을 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무도 안 하잖아. 목사가 합니까? 교육자가 합니까? 교인들이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건 사모가 하잖아. 소위 말해 사각지대를. 아무도 손 못 대는 사각지대를. 그렇게 합비하고. 나이가 45세 넘게 했다니까? 여러분은요. 그렇다 하면 여러분 45세 넘는 청년이 있어요? 있겠지 혹시 물으면 안 되지 나이 오세 나이 청년에 나이 물으면 안 돼 비차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나이가 내 말이 포인트가 뭐냐 포기할 나이는 아니다. 아멘? 새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어설픈 직장 다니기보다도 전문성 있는 대로 빨리 갱신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밖에 할 수 없는 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직장을 대학교 2월 졸업했는데
12월에 바로 치기를 했습니다. 그 밸브라고요. 이게 이 스텐 또 이 SGS 뭐 그다음에 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이 밸브인데 이 스텐 최종이 쇠 스텐레스 강철 주철 이런 게인데 SCFC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SUS 이런데 이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공단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잠그고 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밸브예요. 밸브인데 그거 회사에 들어갔다. 거기서 중소기업인데 그것을 빼앗단 말이다.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몰라 보통 사람들은. 이걸 빼 이걸 직접 구매하기 하면서 영업까지 다 봤다. 그걸 딱 보고 3년 4개월 만에 독립했잖아. 사장 됐잖아. 딱 전부 파괴해가지고 구매부터 판매까지 주물 사가지고 주물 부어가지고 고철 주물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거까지 싹 다다. 여러분, 내만 할 수 있는 거. 그 이거를 지금 우리 정명 장로한테 다 흉내를 못 내요. 딴 데서는. 옛날에는요, 제가 그걸 막 여천 화학공단에 막 납품할 때는요, 8만 원짜리 8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50만 원짜리 500만 원 막 가격이 없어 우리나라에. 아무도 잘 몰라 가격을.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다락방처럼 쫙하게 훈련시켜 합숙, 팀 합숙. 응? 70일 딱딱딱딱 전도신 나고 성자 훈련은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서 딱딱 이 분명한 선을 딱딱 긋잖아. 딱딱딱딱 결단하도록. 전부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 없으면요 훈련도 못 받아요. 결단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결단.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 겁을 내지 마세요. 저는요 40의 신학했어요. 40의 신학. 사업 잘 되고 뭐 전국 간증집회 다니고 장로로서 뭐 날렸어 스타였어요. 집사 장로 때 그죠? 그 수용로 교회 한 3만 명 모였는데요. 그 부인들 소원이요 전주 장로 같은 남편 그랬다니까. 근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뭐 또 전도사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나 미치겠더라고. 1년 뒤에 또 음성 들리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화가 다 죽어 신화가 40의 신화가 내가 히브리 라틴 헬라를 합니까? 그때 새로 배웠어요. 내가 공부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라틴은 어째 생겼지? 히브리 생겼지? 완전 팔이 똥만 떠들릴 때만 말이야. 뭐 이래가 이래 놓고 점 하나에 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미치겠다만 그거. 그런 식으로 잠 두 시간 자고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잠 두 시간 자고 매주 시험 치는 거예요. 매주. 그런 식으로 그것도 입학 전에 그거 한 거 통과돼야 입학 시험 치는 거예요. 그 통과돼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3년을 그 양지에 그 말이요 그 앉아 엉덩이가 시려 말하냐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500원짜리 짬밥 먹으면서 그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전우사들하고 같이 장로가 로얄 자가용까지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잠잔 줄 아십니까? 나는요 개척을 집에 하늘을 보고 입을 두고 자질 안 했다고 뭘 시작하면 새로운 도전을 40일 신학했는데 늦었습니까? 내 동기들 내같이 이렇게 교회 축복받은 목사 하나도 없어요. 850명 졸업했는데 연구원에. 연수까지 보험하면 뭐 1,100명이 되겠지. 한 명도 없다니까. 아. 늦었습니까? 스물 몇 살에 신학교 하나 40시간 늦었냐고요. 결단 중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그 청년이었고 이 대학생들이.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확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뭘 하면 끝까지 해야지 뭐든지 이거 조금 했다가 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실패할 때는요 이거 조금 했다. 영어 자꾸 공부해야지. 1페이지 새카매 2페이지 안 넘어가. 그거 완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또 잡아. 성령으로 기질이 바뀌니까요. 한번 잡았다면 끝장 봐. 이제는 성령이 그렇게 할, 성격도 바꿔, 체질도 바꿔, 머리도 무지 좋게 해주신다니까. 전에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성령으로 기질이 바뀌니까 머리 무지 좋아져. 딱 보면 알아, 사람들 대강. 점쟁이는 아니고, 그냥 대강 느낌.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은요, 강단 메시지와 시간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에 선보될 때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탁탁 원리스가 돼야 돼요. 영적 시간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여원의 향후 50년을 내가 책임진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예원교회 향후 50년을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런 자부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30년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아무리 뭐, 정모사를 39년 떠들어서라도요, 여러분 30, 40년 다 없습니다. 길어봤자, 여러분 그때 드디어, 여러분 이제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 전에 서겠지만은, 아멘? 네. 여러분 다 청년 다 여러분이 다 조금 살아면 금방 장로되고 금방 권사되고 금방 돼요. 10년에 다 되잖아요. 10년까지 내가 할 거니까 목회. 여러분 장로되는 꼬라지 보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 많이 나오고 아멘. 네. 같이 봅시다. 향후 50년을 우리가 책임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상급 신앙.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이런 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 주세요. 그래서 상급 신앙, 상급 받는 신앙. 자, 어떤 상급이냐? 영원한 상급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내 제자요. 정말로 이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의 여러분이 내 제자라고. 정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 속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50년 때리는 거예요. 내가 5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50년. 영원한 상급. 자,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라. 뭘 했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라. 상 받을 준비했다고. 상 주시심을 바라보며 상을 받겠다니. 상 주시심을 바라보며 상,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한다면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상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을 기대하지 바랍니다. 천국에 영원한 석지 아니할 상이 있으면서 금세의 백배를 받고, 여러분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도가 이 복을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세상 축복은 그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 그래서 결국 무슨 의미냐? 영원한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열망을 가지세요. 상급에 대한. 괜찮아요. 상급에 대한 열망 가지시고 끊임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빌립보 2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들아 내가 자랑하시 있게 하라. 빌립보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참 상이야 바울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은요, 상급은 어떻게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도 영원하지만 천국의 상급 영원하다. 여러분 발자취 남겨야 돼요. 그런 내 인생의 멜류관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멜류관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러분요 시대적 인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되는데 상급 열망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무슨 도전이냐? 상급을 열망하는 특징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요. 지루하게 살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신나는 게 있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이 응답이 오니까 매일매일이 축복이 오니까 매일매일 기대가 되지. 기대하시죠. 기대하시라. 기대하시고 사십니까? 하나님 내일은 참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어이구 어떻게 또 하루를 지내. 그러지 말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여러분 얼굴 딱 보면요. 얼굴 딱 보면 연애하는 이 형제들 자매들 얼굴이 틀려요. 연애하는 형제들 내가 딱 보면요. 얼굴이 뭔가 얼굴이 밝으면서 뭔가 약간 흥분돼 있으면서 약간 기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자신 있어 보이면서 얼굴이 그래. 연애하는 그 남자들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 보면요. 연애하는 여자들 얼굴 보면요 약간 상기돼 있으면서 오히려 생기가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들 혼자 사는 남자들 나이 많아가지고 딱 보면요 옆에 뭐 가도 냄새나요. 그 호래비 냄새라고. 여러분요 신앙생활에 말이죠 지루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옆에 가면요 불신앙이 보여요. 지루하게 응답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의 포기 상태들 냄새 나요. 딱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사시 바랍니다. 날마다 신나게 사시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갓될 것이오. 독수리 날개친 지금 볼 때 어떻게 느껴요? 날을 때 내 가슴 어디? 이야!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이런 얘기하지. 어째 저래 날을 놔? 신기하다 이러면요. 끝난 인생이요. 어? 젊은 늙은 니가 내가 젊은 늙은 니가 어? 끝난 소망이 없어. 보면서 막 독수리 날개치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쫙 펴지면서 내가 저래 날아야지. 나도 저렇게 세계 범위에서 날아야지. 이래야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이런, 독수리가 어때요? 급류 타면서 막 바람이 불어다 위에서 상승하는 날개예요. 겁을 안 내요. 타요, 타. 독수리는요. 참새는요, 바람이 밀리가지고 도망가지만 독수리 그 위에 놀아요. 위에 갖고 놀아요. 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갖고 놀아요 고난을 그냥 그런 거 겁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2년 대학부 청년의 목표가 세워졌던 부분들을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 영적 진단해 보세요. 영적 진단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라고. 지금요 이제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이제 비상이 제가 이제 부흥의 이제 영적인 깨름을 무리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 될 분명한 이제 이거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교육자님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대학부실에 딱 목표 올해 이번 달 딱딱딱딱 지금부터 목표 정하세요. 아시겠어요? 작년에 딱 정해가지고 이번 주 몇 프로 지금 뭐지 지금 오늘 지금 좀 마침 우리 교육운영위원회 다 모임 있습니다. 뭐 장로들 다 한 20명 정확하게 지금 했죠. 영적으로 어중쩡하게 지내면 안 돼. 뭐 예원계 출신이라고 온 목사 내가 봐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딱 보면 안 되면 잘라 그냥. 우리는요 칼같이 자를 때는 인정사정 없이 그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 감독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갱신 안 하면 이 교회 안 돼요. 내가 계속 갱신하고 여러분 갱신하고 맞아요? 실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보여줘야 돼. 맨날 모여가끼리 모여 춤이나 추고 노래 부르고 맨날 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전도원 한 명이었어요. 청년대학 이 많은 사람 한 명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한 명. 대학분 아예 없어. 일주일 내내 친구들 얼마나 만났을 텐데. 주위에 엄청 많은데 한 명도 없어. 지금 몇 달 되죠. 그런 시기에요 지금. 그렇게 살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럼 이거 읽으라 하나 이걸 보고 막 부르짖으면서 열정을 배우세요. 네. 설교해도 안 되고 훈련받아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읽고 좀 배우라고. 그래서 열정 가지지 않으면 사단에 당해요. 굳어져버린
완전히 굳어져버린 청년의 대학부 절대 부흥 안 되도록 사단이 콘크리트를 다 쳐버려. 지금 그 정세가 나오고 있다고. 아예 세신 적 없어. 여러분요, 새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네.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 다 빼앗겨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전도사로 가서 어떻게 영혼군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배우라니까. 내 포도 다 선해. 본인 받은 목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말 지금. 내가요 지금요 꾹 참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지금 이 시간부터 갱신해서 대학부 청년의 성의의 바람을 못 익히면 이걸 끝나는 거다 지금. 내가 영적 지금 초긴장 속에 선포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김수영이라고 김수영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32세 작가인데 제가 이 본 책은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김수영 자매가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이 있습니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이 있고 제가 가진 책은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인데 이 사람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터넷에 봤는데 또 책도 다 그 사람 보니까 중학교 중퇴했어요. 문제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칼과 칼 맞으네요. 칼 중학교 때 칼부터 문 그런 문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아예만 머리 박박 깎이고 보통 꼴통이 아니니까 이게 중학교 중퇴하고 집에서 깎 그것도 소용 없어 그런 문제였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이라는 이 노래 중에서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홈 그 유명한 노래잖아요. 나도 몇 번 듣긴 들었어요 가사. 근데 이거를 얘가 듣고 이 노래를 듣고 나서 가사를 듣는 순간 자신이 아직 괜찮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여수과학정보고등학교 실업계잖아요. 정보고등학교 거기를 손꼴통들 가는 데지 실업계. 근데 그렇게 여기 들어가서 최초로 골든벨 울렸어요. 그리고 연세대 영문학과 입학했어요.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하고 세계 최고 투자 회사 골드만삭스 그 입학했습니다. 입사해가지고 9개월 만에 암 선포됐습니다. 암. 그러니까 암이 그렇게 발견돼가지고 그때 결론 딱 사퇴내고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쫙 이 버킷 리스트를 쫙 그렇게 다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죽기 전까지 실행을 합니다. 지금 40 몇 가지까지 실행했다는데 그 실행을 쭉 그렇게 해나가는 버킷 리스트 제목을 쭉 그렇게 나와요. 지금도 계속 중이에요. 자기가 안 물렸을 때 적은 거 80 몇 가지 중에 지금 40 몇 가지를 지금 달성해서 쭉 중학교 중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복음이 없는데 결단하면 이렇다니까요. 복음 없는데도 여러분 복음 가지잖아요. 영적 비밀 알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에게 무한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무한한 미래 여기 있는 목사가요 이 나이도 지금도 운동을 하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못할 게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세계보험학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일본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는 또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 모스크바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전도자들과 함께 정말로 이 현장에 전도자 찾으면서 세우고 오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같이 봅시다. 삶으로. 증명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연합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이들이 한 시대의 언약 잡은 렘넌트가 되어서
이 예원교회 영적 최전방에 서서 정말 한 시대에 쓰임 받는 모든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를 향한 열정과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신 영원한 39세 사랑하는 정은주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의 심장을 본받아 말씀에 즉시 결행하며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짱, 몸짱, 얼짱이신 영원한 캡틴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로 돕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사랑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목사님 케이크 분식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박수.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박순호 목사님이랑 오경선 목사님 앞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부장단 장로님들도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 청년회 회장단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셨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네.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제 그런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99장 할 때 준비하신 우리 앞에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과 또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 대학과 청년에 이렇게 잘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셔서 이번에 목사님 주셨던 이 말씀, 삶으로 직면한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기도 제목을 잡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적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아예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4개월 동안 케냐 저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잘 적응을 일단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채영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뜻깊게 이렇게 대학과 청년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자 성명 최강우 청년 국가 케냐 위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원교회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청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주 2012년 10월 7일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담당 목사 오경석. 네, 우리 기념 차량이 있겠습니다. 한 발 앞으로 최강호 청년은 네, 살짝 네, 센스 있게.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강호 청년이 사회생활을 할 줄 압니다. 케냐에서도 꼭 살아남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광고가 있습니다. 대학부 우리 학생들은 예배를 마치고 팀 포럼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팀 포럼이 오늘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닌가요? 기존의 팀 포럼하는 장소로
3층과 9층, 10층으로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중 기도회가 이번 주에 동일하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인도 받아주시고요. 그 외에 자세한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온 우리 새가족을 축하하고 예배를 마실 건데요. 네. 네, 우리 새가족이 오늘 이렇게 청년과 대학 이렇게 4명, 청년이 3명, 대학교 1명 이렇게 새가족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생일 파티 하는 생신 파티 하는데 막 여러 막 선물과 케이크가 있었지만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새가족이 제일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금 약소한 선물이 됐네요 오늘은.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삶으로 증명하는 대학과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청년, 이연화 청년, 김미정 청년, 그 다음에 남윤덕 대학생. 이 자리에 우리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병호, 이연화, 김미정, 남윤덕.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네. 우리 이 세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끝나고 우리 EBS의 인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무경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런 귀한 예배 주시고 메시지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결행력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도우며 특별히 청년회와 대학부를 돕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이 청년과 대학을 세우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곳에 자리한 우리 모든 부장집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사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가족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원교회 와서 정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알고 복음 때문에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 있는 복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전도한 친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쓰임받아 싸움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삶과 모든 만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인데 역사하심이 오늘 모세와 같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는 우리 대학과 청년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는 직장 현장과 학교 현장들 머리 위에 특별히 청년으로서 선교사에 도전하며 파송받는 우리 최강호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